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제는 오염 처리수로 바꿔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일본과 같아지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는데, 그러자 정부는 오염수라는 공식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수협 회장이 오염수 표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산인 모두는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여당은 오염수나 핵폐수는 정치 공세를 위한 용어라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덕수 총리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당장 명칭이 바뀌는 거냐는 질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아직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가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하고 설비 성능 문제도 남아있다며 오염수가 맞는다고 맞섰습니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들립니다. 과학적 기준에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에 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 전력에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입인지 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남 집회에서 핵폐수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현재 우리나라는 오염수, 중국은 핵오염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처리수 또는 알프스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